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찾아 진도 여객선 생존자 구조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여튼 뭔가 어디에 이렇게 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 탑승객 가족들이 현장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순방 후 귀국 중이던 정홍원 국무총리도 곧바로 전남 무안공항에 내려 사고 대책본부로 향했습니다. 정치권도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채 사고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현장에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젯밤 이곳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색 상황을 빨리 알려달라며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지자 정 총리는 10분 만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젯밤 이곳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색 상황을 빨리 알려달라며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지자 정 총리는 10분 만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젯밤 이곳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색 상황을 빨리 알려달라며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지자 정 총리는 10분 만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 새벽 0시 반쯤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호섭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유족들과 몸싸움을 빚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부모로 꾸려진 학부모 대책본부는 밤샘 수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지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사고 직후 국가안보실 내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기관리센터에는 김장수 안보실장 등 위기조치 요원들이 남아 정부 유관기관들과 함께 구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아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승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돼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부상자 치료는 물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당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